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브리츠에서 출시한 스튜디오 헤드폰인 BSTH500 제품입니다. 상자 뒷면에도 특징이 적혀 있는데, 편안한 착용감, 접히는 디자인, 50mm 드라이버 유닛, 3m의 케이블 길이, 엑설런트한 음질, 3.5mm, 6.35mm 플러그, 트래킹과 뮤직, 그 다음에 음악 감상용. 지금 제품 자체에 대해서 우선 외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설명에 나와있듯이 우선 헤드 부분에는 브리츠라는 로고가 적혀있고 접힙니다. 볼로.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돌아가고요. 반대쪽으로는 틸트가 되지 않습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접히게 되면 이런 구조로 접히게 돼서 보관이나 수납할 때 편하고요. 역시 유연해서 제품 자체가 착용했을 때 사용자의 머리에 맞게 길이 조절과 틸트가 되면서 딱 맞게 착용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내부에는 50mm 드라이브 유닛이 있지만 뭐 분해를 해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이어 커버도 가죽 재질에 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장시간 착용하셔도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상태고요. 오버이어 타입이라서 귀를 덮게 되기 때문에 음질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우선 케이블 길이는 총 이렇게 꼬여져 있지만 총 3m까지 늘어나고, 연결되는 플러그는 지금 보시면 현재는 6.35mm 플러그가 보이고, 나사 방식으로 풀어주면 내부에 3.5mm 플러그가 보이게 됩니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장치에 따라서 플러그를 연결했다가 뺐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리츠 BSTH500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